지금 질문이 당뇨가 있어서 이제 의사를 보고 계신데 그 소변이 굉장히 탁해서 그 병원에 가서 여쭤보셨더니 피 검사에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떠냐? 두 가지가 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그 말씀을 좀 짧게 하시니까 환자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자 소변이 탁하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소변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걱정하는 게 단백뇨가 나오는 거를 걱정하거든요. 그 단백질이 이제 알부민 특히 그래서 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거를 걱정을 하는데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화장실을 갔을 때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꼭 그게 단백뇨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과 선생님께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에서는 정상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만약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확인이 됐다면, 단백뇨 안 나오는 걸로,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그 환자들을 보면서 소변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변 검사를 안 하고 피 검사만 했는데, 피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걸 말씀하신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은 했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피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피 검사에서 신장의 여과율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콩팥이 피의 필터하고 똑같거든요. 피를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을 빼는 기관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에어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어필터에 걸러주는데 우리가 에어필터의 작용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걸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공기가 얼마만큼 걸러진다, 얼마만큼 걸러지는 거를 정상이다 한다면 그 걸러지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콩팥의 피 검사로 나오는 신장 기능을 말을 하는 거예요. 피 검사로. 자, 그런데 만약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이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쪽에서 지나간 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필터의 공기를 채취를 했더니 모래 알갱이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필터는 그 모래 알갱이는 다 모래 알갱이가 이만한데 필터 사이즈는 요만해서 필터가 여기서 다 걸러줘야 되는데 이만한 모래 알갱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필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그냥 몇 개만 숭숭숭숭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큰 필터에 구멍이 4개, 5개만 나 있다. 그러면 모래 알갱이는 여기서 몇 개가 발견은 되지만 전반적인 공기 그거 빼놓고 공기 밀도를 보면 공기의 그 깨끗해지는 밀도를 보면 우리가 책정한 그 수치는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기 필터의 그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은 정상인데 모래 알갱이는 새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콩팥에서 피를 거르는데 노폐물을 거르는데 단백질이 특히 알부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필터를 그 콩팥의 필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빠져나오는데 그렇지만 다른 노폐물도 같이 구멍은 있으니까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노폐물이. 그러면 우리가 피에서
노폐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를 확인을 해서 피검사를,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적으니까 피검사에서 신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추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피검사에서도 콩팥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벌써 여기가 그 필터가 찢어져서 나온다는 걸 지금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가장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게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 걸 굉장히 제일 센서티브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모사를 하자면, 만약에 후버댐에 물은 꽉 차 있는데 벽을 보니까 벽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 벽에서 물이 괄괄괄괄 흐르고 있다. 그럼 그 댐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리페어를 안 하면, 그거와 똑같이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추후에 콩팥이 망가질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이 단백뇨의 수치인데, 그러니까 단백뇨가 얼마만큼이 나왔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면 소변 검사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제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1 파스티브, 2 파스티브, 3 파스티브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3 파스티브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랩에, 그 소변을 랩에 보내면 정확하게 몇 밀리그램 정도가 나온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클리닉에서 딱 보면 그게 아, 이 단백뇨네요, 좀 많이 나오네요 까지 말씀드리고, 그거를 피검사 하는 대로 보내면 한 이틀 3일 걸리면 그게 300mg이 나온다, 뭐 1000mg이 나온다, 2000mg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 검사하는 기계가 대부분 내과에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소변 검사를 해서 괜찮다는 말, 소변 검사에서 괜찮습니다라는 말과 피검사에서 괜찮습니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피검사에서 이상했으면 피검사는 의사들이 다, 내과 선생님들이 다 보고 아, 피검사에 콩팥 안 좋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콩팥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피검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